해주셨잖아요. 예. 동물 탈수고 동물원 가신다고. 예. 진짜 만약 다친다면 하세요, 양. 아이, 그럼요. 남아 이런 중천가 아닙니까? 탈수고. 전에는 명동을 갈지, 그 노래동산을 갈지, 그런, 뭐, 좀, 그거를 좀 봐가지고, 무조건 실행하겠습니다. 예. 형님은 뭐였죠, 공약이? 저는 없었습니다. 어? 아, 그럼 같이 탈을 쓰고 가시는 건 어떻습니까? 아, 탈이. 동물? 예. 제가 옆에 같이 따라가는 거 알겠어요? 아, 같이 가겠어요? 그, 백만이, 첫 주 백만이었어요, 100만원. 아, 첫 주 백만. 아, 그럼, 걔 이제 약간 같이 아, 벌겠다. 첫 주 백만이었어요. 첫 주에 만약에. 개봉 주에. 백만 원씩. 개봉 주 백만 원씩. 100만 돌파하면 100% 네. 정남이가 동물원 간다. 간다에. 네, 또, 네. 동물원에 가면 괜히 동물들이 놀라기 때문에. 그렇죠. 노래동산. 사람 많은 곳 가는 게 어떻습니까? 명동. 그러니까. 대학로. 동물원에 가면은 동물들이 놀란다더라고요. 그럼 대정남 씨. 어떤 동물에 탈을 쓸지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그거는 우리가 그때 얘기했죠. 어? 방송 나서가 다 할 건데? 어? 말씀해 주시죠. 조용히 아, 잠깐만. 방송을 봤잖아요. 조용히 그거는 예. 이거 처음이라서요. 희고 까만 걸로 쓰고 가라. 네, 희고 검은 걸로 쓰고 가시고 이성민 씨는 일단 같이는 가겠다. 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 같이 갈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죠. 어, 진짜로? 네. 오. 남아 이러한? 예. 예. 서영 씨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전주 100만이. 사실 제가 지켜드리고 싶어서 너무 갈라 그랬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김서영 씨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주 100만. 아, 전주 100만인데 가야죠. 전주 100만인데. 빨간 날 4일입니다. 어? 전주 100만 하면은 우리 빨간 날이 3일 4일이에요. 연달아서. 그때가 이제 열흘 내내 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 합쳐가지고 100만이 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첫 주 100만이면 무조건 니다 무조건 선배님 따라가야죠. 갑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새 모두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성민 씨 지금 표정을 보니까 다른 배정남 씨만 쓰는 겁니까? 예.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굉장히 장르적으로 큰 변화입니다. 코미디 영화로 이제 새해 첫 인사를 하게 됐는데 네. 이런 장르적 변화 관객들도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 네. 네.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좀 여쭤볼게요. 강점.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이제 좀 사회성이 많던 영화들을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 영화 외적인 어떤 어려움들도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제 스스로는 또 영화를 만들고 재미 영화를 만드는 재미 어떤 것 또 재밌는 영화를 만들어서 관객들과 만나는 그런 흥분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을 택하면서 다시 제가 영화를 만드는 그런 흥분이라든가 재미라든가 이런 것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이 작품을 택하게 됐습니다. 이제 따뜻하면서도 재밌는 영화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계십니까? 그 배우분들에게 질문인데요. 이번 연기하시면서 특별히 중점되고 연기에 임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들 궁금하고요. 그리고 감독님께는 영화에 담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성민 씨 이번에 이 캐릭터 어떤 데 중점을 두셨는지. 예, 저는 이번 영화에서 물론 뭐 캐릭터도 캐릭터지만 그 알리와의 그 앙상블 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알리와 연기하는 호흡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고요. 또 그 CG로 처리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 저도 작업을 별로 해보지 않았던 거라서 그런 작업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면서 연기를 했습니다. 아주 독특한 경험이었고요. 예. 물론 요즘 이런 식의 연기를 해야 되는 시대이기도 하고 그런 연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처음이었는데 굉장히 신선했었고 재미있는 작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장 캐릭터는 어떻습니까? 김서영 씨. 대사 속에 나오는 얘기를 해도 될까요? 저는 밑도 끝도 없이 모르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하면서 지금도
그 여름에 그 대사를 왜 해야 될까 지금도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 달걀이 속에서 깨지면 병아리가 되고 밖에서 깨지면 후라이가 돼요 라는 대사가 있어요. 굉장히 철학적이네요. 그래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대로 그냥 모든 대화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이 캐릭터는 그래서 그냥 그 느낌 그대로 그것이 엉뚱하고 뭐 허당있게 보이셨다고 하니까 너무나 다행이고요. 그냥 그 느낌 그대로 연기하는 게 맞나 보다, 모르는 게 모른 채로 질러야 되나 보다 라고 했던 거에 그냥 했고 그 다음에 선배님과 잠깐 정남씨랑도 잠깐 어울리지만 이분들이 이끌고 가는 캐릭터에 이제 잘 버무릴 수 있게끔 저는 그냥 그 신 안에서 풍요롭게만 해주는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거 하나에 좀 집중한 것 같아요. 김소영 씨라 더 믿음이 갑니다, 진짜. 예. 엉뚱하고 허당미 있는 민국장.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배정남 씨는 어떻습니까? 어떤 점에 중점을 두셨는지? 저는 아무래도 좀 대사가 여태까지 중에서 많아가지고 대사도 열심히 많이 배웠고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동물 연기를 좀 한 다섯, 여섯 마리 동물 연기를 하는데 이 동물 연기만큼은 진짜 동물이 돼보자 연기할 때만큼은 좀 이게 그냥 연습 동물 같은 진짜 디테일하게 연습만 했어요. 이게 영화 그 전부터 그 선생님한테 배우면서 동물 연구가 선생님이 있는데 진짜 디테일하게 연기 동물 연기를 했거든요. 네. 네, 그 영화를 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아 기대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영상을 통해서 개는 만났습니다. 강아지 부분은 만났는데 개 이런 거는 쉬워요. 개 이런 거는 그런 건 동물형이 더 어려운 이제 메소드. 저거는 먹고 싶어요 감독님. 네. 편집된 건 없는 건가요? 지금 감독님 표정이 사실 편집된 건 없어요? 지금 감독님 욕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거는 안 나갑니다. 그거는 갔을 때 안 나가요. 그거 나가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예, 편집된 건 없는 거죠? 편집 포인트가 없어서 그거는 동물이 변해가는 모습이 예. 정말 다행입니다. 왜냐면 오늘 제작법을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예. 저 영화 매력 중에 보는 매력 중에 영화 전체도 있지만 캐릭터를 보는 재미가 있는데 그쵸. 그 중에 배정남 씨를 보는 매력이 굉장히 클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저도 영화 흥행에 정남이의 연기가 많은 기여를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됩니다. 배정남 씨 화이팅! 네 좋습니다. 그리고 감독님께 좀 여쭤봐도 관객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메시지가 강한 영화들을 하다 보니까 이번 영화에서는 특별하게 어떤 큰 메시지를 담으려고 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조금 이제 욕심을 부려보자면은 성민 선배님이 해주신 말씀에 좀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성민 선배님이 영화 초반에는 정말로 동물을 무서워하시고 별로 이제 좋아하지 않으셨는데 영화가 끝나고 났을 때는 하셨던 저한테 하셨던 가장 인상 깊은 말은 알리보고 싶다였거든요. 그게 영화에 담기는 메시지를 좀 함축하는 말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동물을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동물을 좀 멀리하고 마음이 좀 멀셨던 분들도 영화를 보시고 나서 그 생각을 조금이라도 남아 고칠 수 있다면은 저한테는 그 이상의 메시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메시지가 분명히 관객들에게 닿아서 보고도 또 보고 싶은 미스터 주 사라진 VIP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그 저기 내년 1월에 그 닥터 브리틀이라고 또 그 로다주가 나오는 영화가 개봉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컨셉이 이제 동물들과 대화하고 뭐 이런 좀 소재인 것 같아서 개봉 시기도 비슷하고 그래서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은 없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독님 어떠십니까? 닥터 브리틀? 그 영화를 신경 안 썼다고 그러면은 거짓말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이 시나리오의 초고를 쓴 게 거의 한 7년, 8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화 이전에 훨씬 전에 기획됐던 영화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같은 동물을 소재로 한다고 해서 뭐 경쟁작이라든가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화를 재밌고 좋아하게 보시게 되면은 또 저희 미스터 주도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관객들이. 그쵸, 그렇게 보면은 네. 어떤 뭐 상대 경쟁작이라기보다는 뭐 반려작이라던가 동반작이라던가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같이 개봉 그 전주에 개봉 해치지 않아 같은 영화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이성민 씨, 한국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그리고 또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성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예. 소감이 어떻습니까? 함께 개봉하는. 잠시 등에 식은땀이 땀샘이 갑자기 흘렀어요. 예. 감독님하고 비슷한 생각이고요. 예. 저희 영화에 나오는 동물들은 한국말을 하니까요. 차이가 있죠. 편하게, 그렇죠? 네. 네. 보시는 재미가 더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